치즈에 듬뿍 담궈가지고 이렇게. 아, 가져와 가져와 일로 가져와. 여기 곱창 보감, 곱창 보감으로 왔습니다. 바로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곱창 보감. 생긴 것도 아주 곱창 잘 굽게 생겼죠. 여기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안에 있고. 자 곱창 가격. 자 이제 주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옷걸이 드는 데고 여기 이렇게 보면 곱창 파라 벤틀리 사다. 오 죄송합니다. 곱창의 효능까지. 이제 기본 이제 세팅 나왔습니다. 자, 오, 이게 절인 양파 그리고 뭐 옥수수콘 동치미랑 동치미 아주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나왔고, 자 곱창을 기다립니다. 제가 주방으로 와봤는데요. 아, 주방이 아니고 이제 곱창 보감은 밖에서 보실 수 있게 이렇게 구이를 직화합니다. 믿을 수 있고 아주 맛도 좋은 곱창 보감입니다. 와, 지린다. 아, 계란찜이 나왔습니다. 계란찜. 빨리 곱창을 만나보고 싶은데 일단 계란찜으로 먼저 달래고 있겠습니다. 자, 드디어 곱창이 나왔는데 여기는 알곱창이라고 해서 돼지곱창입니다. 특이하죠? 특이하고 여기가 뭐 이게 위에 뿌려져 있는 게 뭐냐면 겨자씨입니다. 겨자씨. 겨자씨를 듬뿍 뿌려가지고 이 곱창의 비린 맛을 잡았거든요.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 치즈. 나중에 치즈 녹으면 제가 곱창이랑 먹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이 당면, 다들 당면 좋아하시죠? 자, 그러면 맛있게 먹겠습니다. 지금 냄새가 전혀 안 나고 곱창을 여기다 올려가지고 여기 자 당면이랑 와 이렇게 미쳤다. 잘 안 찍어지는데 요놈 도망가는 요놈을 잡아서. 곱창을 찍어서 여기 소스에 듬뿍 담굽니다. 담근 다음에 여기 가져와서 여기 당면이랑 이렇게 아 자 이거를 딱 들어가지고 아주 잘 익은 곱 들어서 이제 치즈가 녹았으니까 치즈에 듬뿍 담궈가지고 이렇게 아 가져와 가져와 일로 가져와. 가진 다음에 바로 먹겠습니다. 이게 같이 하나 더 올려서 당면이랑 치즈 찍어보니까 개맛있다 진짜. 추천입니다. 추천. 아주 추천. 추천해. 아 지금 너무 맛있어서 이게 허겁지겁 먹었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그 순대 곱창에 그러니까 순대 우리가 순대 말고도 순대 곱창이 있죠. 순대 부분에 그 곱창을 저는 항상 조금만 주셔가지고 너무 아쉬웠는데 그걸 너무 맛있게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곳이 여기 곱창 보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찾는데 이게 작게 주셔가지고 너무 아쉬운 분들은 꼭 여기로 오시면 만족하실 겁니다. 진짜 두 번, 세 번 만족합니다. 볶음밥 좋아. 예! 저희 치즈가 듬뿍 나옵니까? 네. 오 예. 다 비빈 다음에 아주 맛있는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여기가 볶음밥 가게 안 보이시죠? 7,000원인데 7,000원이 비싼 게 아니고 진짜 4인분, 3, 4인분 양이라서 안 먹으면 너만 손해입니다.
치즈 나오는 거 보세요. 여기다가 치즈가 듬뿍 올라갑니다. 그리고 김가루. 볶음밥은 꼭 드셔야 됩니다. 옆에 이제 빵 터졌는데 볶음밥 꼭 드세요. 꼭. 오, 김가루 듬뿍에다가 치즈 바로 세팅 됩니까? 제 얼굴을 그려드리거든요. 아, 얼굴. 얼굴, 어, 머리나, 와, 이게 머리군요. 머리나. 그래서 이제 재밌게 드시는 김에 재밌게 드시라고. 어, 코. 어, 과연 입이 어떻게 됩니까? 입? 치즈를 입으로. 아, 치즈를 입으로. 올라프가. 그러면 조커처럼 이제 조커. 치즈, 입이 제일 크게. 치즈가 입이면 조커처럼. 오. 오, 좋아. 조커가 가능한가요? 이 조커가 아니고 한박 웃음 아닙니까 이거? 이거 한박 웃음 아닙니까 이거? 아, 맛있겠다. 네. 드셔보시죠. 바로 드셔보시죠. 또 하나의 별미가 뭐냐면 이 볶음밥을 이렇게 와 이렇게 이쁘게 잘 뜹니다. 오오 예예예. 잘 뜬 다음에 깻잎으로 투어 이렇게 한 다음에 소스 이걸 딱 떠가지고. 오, 예, 아주 잘 바르시네요. 바르기 장인이신 것 같은데 이걸 제 입으로 넣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진짜 또 다른 뱀입니다. 정말 맛있습니다.